자, 9번. 일단은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2차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여하튼간에 x좌표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연립합시다. 연립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y는 누구랑? n이랑 연립을 할게요. n을. 그치? 굳이 넘어가가지고서 내가 뭐 일단 인수분해는 안될것 같고,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추워. 굳이 넘겨가지고서 내가 인수분해, 그치?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치? 왜냐면은, 요 좌변에 보이는 게 그냥 완전 제곱이 나왔어. x-2의 전체 제곱은 n.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우리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운 방법 중에 완전 제곱씩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냐? 그냥 걔 이용하면은 선생님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자, x-2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요. 자, 2를 이항시키게 되면 x는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n이 되고, 자, 2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놈이 x1이고, 한 놈이 x2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거기서 보면은 2분의, 이렇게 돼 있지? 2분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뭐한 놈이 이제 x1이고 한 놈이 x2라고 둡시다. 이런 거지. 절대값, 자, 2 마이너스 루트 n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자, 2 플러스 루트 n인데,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이 부분이야. 어차피 n은 자연수잖냐? 너는 항상 양수가 돼. 그치?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놈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요 놈이.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벗겨낼 때에 영역을 나눠서 구해줘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면 돼. 근데 네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뭐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문제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서 경우를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야. 아, 2 마이너스 루트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일로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자, 루트 n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양변을 제곱해 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n은 얼마보다? n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지. 근데 이제 n이 뭐라고 했었어? 자연수라고 했잖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너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란 얘기야. 그치? 그럼 잘 봐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n에다가 플러스 너2 플러스 루트 n이 되고요. 자, 얘를 2로 나눈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너를 풀게 되면은요. 얘 사라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 자연수 나왔지? 그치? 야, 너의 값이 지금 뭐인 걸 찾는 거냐면, 얘의 값이 자연수가 될수 있는 n의 값을 찾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연수 나왔으니까, 이 범위만 만족하면 다 된다라는 소리네? 그치? 자, 따라서 얘 범위를 만족하는 녀석, n은 누가 되는 거야? 1, 2, 3, 4가 다 된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구해놓고요. 자,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아직 갈길 멀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자, 2 마이너스 루트 n이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뭐 요거 반대 범위가 나올 테니까 누가 되겠어? n이 얼마보다 크다라는 거야? 4보다 큰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때는, 자, 저 절대값 벗겨낼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2의 플러스 루트 n. 자, 얘다가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을, 자, 2로 나눈 값이 되는 거야. 너 사라지고요. 그럼 너 루트 n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n이 뭐가 나와야 될까? n이? n이?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되겠지? 완전 제곱수. 그럼 4보다 큰 완전 제곱수는 누가 있을까? 4보다 큰 완전 제곱수. 4보다 큰 거. 뭐 5부터 하면 되겠지. 5의 제곱. 그치? 2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6의 제곱. 36. 이렇게 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쭉 가면 되는데,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얘 말고도 나올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N이 4보다 큰 거였었어. 요게 N이란 말이야. 요게 N.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수로 가도 되겠지? 얼마? 그렇지. 3의 제곱. 9 되는 거잖아. 그치? 9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N에. 오케이? 2의 제곱은 안 되겠지. 2의 제곱은 4니까는. 오케이? 그러면은 3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도 되겠네. 그쵸? 16. 자, 5의 제곱, 6의 제곱 쭉 가다 보면 얼마까지 되는 거야? 10의 제곱. 1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100. 요게 N이 되는 거니까, 요게 N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네?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몇 개가 되는 거야? 이쪽에 4개가 되고요. 그치? 이쪽에 4개가 되고. 자, 이쪽에는 몇 개가 될까? 3부터 10까지니까는. 그쵸? 8개가 됩니다. 8개. 자, 4개에다가 8개를 더하는 거니까. 자, 정답은 몇 개가 된다라는 거? 12개가 된다라는 거. 되겠어? 오케이? 해서 정답은 12개가 정답이 됩니다.